레이나 맘의 맛있는 집밥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고구마가 왠지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군고구마로도 해먹지만 가끔은 찐고구마가 먹고 싶어서 채반에 물 넣고 고구마를 쪄주었습니다. 한국 고구마가 비싸서 많이 식은 못 사지만 가끔 이렇게 고구마 쪄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두부조림 하려고 두부 썰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은 항상 두부 콩나물은 꼭 사오는 것 같아요. 팬에 저는 참기름 둘러주었어요. 두부 한번 부쳐주고요. 그렇게 앞뒤로 부쳐준 다음에 양념장을 얹어줍니다. 두부를 부쳐준 다음에 두부 조림을 하면 두부가 부서지지도 않고 훨씬 더 고소해지고 맛있어요. 그래서 참기름 둘러주고 참기름에 앞뒤로 구워줍니다. 두부조림 하면 정말 다른 반찬 필요 없이 두부 한모 뚝딱 먹는 것 같아요. 고구마가 잘 익어갔네요. 이렇게 마지막에 뚜껑을 열어주면 수분이 조금 날아가서 고구마가 물컹해지지 않아요. 콩나물국 끓여주었는데요. 콩나물에다가 그냥 맹물 넣고 끓였어요. 끓이다가 굴 있어서 굴 넣어주고 마늘에 소금 넣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되는데요. 국간장 조금 얹어서 이렇게 간을 맞춰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파 썰어서 마지막 드실 때 파 얹어주면 되겠습니다. 냉동굴 바지락 사다 놓으면 국 끓일 때 진짜 걱정이 없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한국마트 가면 콩나물, 두부는 꼭 사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렴하고 어떻게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콩나물은 저렴하면서도 똑똑한 영양성분까지. 콩나물은 콩이 발화되면서 영양성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존에 콩에 없던 비타민C까지 생성된다니 정말 놀라운 식재료인 것 같아요. 콩나물의 효능으로 가장 신기했던 거는 한약재의 청심 안에 꼭 빠져서는 안 될 재료가 바로 콩나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명 천원짜리 보약이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두부가 노릇노릇하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양념장 만들어줄게요. 간장, 고춧가루, 또 고추장도 조금 넣어줘요. 마늘, 네, 고추장 좀 넣어주고 올리고당 넣어줬어요. 참기름, 물도 조금 부어줘요. 이렇게 잘 섞어서 위에 얹어줍니다. 두부는 미국에서도 건강식품으로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식품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번 바글바글 끓어내면 끝이에요. 네, 드실 때 파 얹어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깨소금 살짝 뿌려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후라이팬 채에 놓고 먹었어요.
김을 구워줄 건데요. 김은 정말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다 열거해도 열거하지 못할 만큼 좋은 식재료입니다. 그렇지만 조미된 김보다는 그냥 맹김을 드시는 게 건강에 더 좋은데요. 어렸을 때 이렇게 먹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조미김보다 이렇게 맹김 구워서 양념장 찍어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김 구워줬습니다. 아까 두부조림을 하기 위해서 양념장 조금 남겨서요. 김 구워서 양념장 찍어 먹었어요. 뭔가 거창한 요리 같지만 돼지고기가 조금 남아있길래 냉동된 돼지고기를 꺼내와서 프라이팬에 익혀주었습니다. 돼지고기가 거의 익어갈 때쯤에 양념을 해주고요. 그 양념 위에 짜투리 야채 남아있는 거를 이것저것 넣어주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닭갈비가 생각나네요. 고구마도 조금 넣어줬고요. 당근도 썰어서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매콤한 양념을 하고 보니까 마치 닭갈비를 먹는 것처럼 또 색다른 맛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미국에 산 이후로는요, 밥반찬, 밑반찬, 밑반찬이라고 하죠. 그 밑반찬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한 가지 야채를 볶거나 이렇게 고기 요리 한 가지를 해서 그냥 샐러드와 함께 먹게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감자국입니다. 반찬이 없을 때 부드러운 감자국 따뜻하게 정말 맛있는데요. 프라이팬에 참기름 둘러주고 양파를 먼저 볶아줍니다. 양파가 볶아질 동안에 멸치 다듬어 줄 건데요. 육수를 따로 내는 번거로움보다 그냥 바로 멸치 다듬어서 그냥 망에 넣고 바로 끓여줄 거예요. 양파가 어느 정도 볶아졌을 때 감자 썰은 거 넣어주고요. 같이 조금 볶아줘요. 그리고 바로 물과 아까 다듬었던 멸치를 넣어줍니다. 네, 바글바글 끓어서 감자가 익어갈 때쯤에 소금과 멸치 액젓이나 국간장으로 간을 해주었고요. 여기에 달걀에 참기름 살짝 풀어서 달걀 얹어줬어요. 젓지 말고 가만히 끓이면 맑은 국물에 달걀이 풀어지는데요. 이때 마늘과 파를 얹어서 드시면 됩니다. 별다른 재료가 없어도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어요. 네, 이날도 역시 반찬 필요 없이 집에 있는 야채 모두 넣어줍니다. 그저 후라이팬에 볶아주다가 집에 있는 양념, 간장, 뭐 고춧가루 이런 것들 넣어주고 볶아주면 또 맛있어요. 굴소스가 있다면 더욱 좋겠죠. 간장, 마늘, 설탕, 올리고당, 참기름, 후춧가루 넣어줬습니다. 김치를 사려다가 저렴한 배추가 있어서 몇 통 가져왔어요. 포기 김치가 맛있긴 하지만 매번 꺼내서 써는 게 귀찮아서 그냥 썰어서 담그기로 했습니다. 막김치라고 해야 하나요? 여기서는 썬김치라고 많이 해서 막김치라고 하죠. 밀가루 풀도 안 쓰고
그냥 고춧가루에 마른 생강, 액젓 넣어서 그냥 막 담궈봤습니다. 배추를 썰어서 우선 준비해주고요. 먹기 좋게 잘게 좀 썰어줬어요. 소금 물에 풀어서 휙 부어서 잘 담궈주고요. 한 5, 6시간 후에 한 서너 번 정도 씻어서, 깨끗이 씻어서, 네, 물기를 빼줍니다. 밀가루 풀을 써주면 더 좋은데, 저는 밀가루 풀 생략했고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멸치 액젓, 새우젓도 좀 있어서 넣어줬습니다. 설탕 약간 넣어줬고요. 소금도 약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버무려서 무쳐주면 끝이죠. 사실 김치가 어렵진 않은데 번거롭긴 번거롭죠. 요즘 김장철이라 김장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담가서 큰거한통 나오니까 또 두고두고 잘 먹었습니다. 김치를 담가 놓으면 마음이 뿌듯해요. 묵은 김치 국물도 아껴두었다가, 네, 김치와 국물 넣어주고요. 또 콩나물 나머지 조금 넣어주고, 팽이버섯, 두부 올려서 또 바글바글 끓이면 또한끼 때울 수 있잖아요. 굴몇 덩어리 남은 거 넣어줘서 끓였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죠? 여러분 집밥 드시고요. 행복하고 건강한 11월 보내세요. 레이나맘의 맛있는 집밥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